선수 지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선수들은 이제 화상 드래프트 접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학교 39명의 신인 선수들이 6개 구단의 지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주황색 공이 나왔습니다. GS 칼텍스가 1순위 지명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공을 집어넣었던 GS 칼텍스가 네, 빨간색 공이 나왔습니다. KGC 인삼공사가 2순위 지명권을 가져갑니다. 하얀색 공이 나왔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3순위 지명, 파란색 공이 나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분홍색 공이 나오게 됐습니다. 현대건설이 6순위 지명권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차상현 감독님, 선수를 호명해 주십시오. GS 칼텍스에서는 제천여고 김지원 선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제천여고 김지원 선수가 전체 1라운드 1순위로 GS 칼텍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KGC 인삼공사에서는 남성여고 이선우 선수 지명하겠습니다. 레프트 이선우 선수가 KGC 인삼공사에 지명이 됐습니다. IBK에서는 한범고의 최정민 선수를 지명합니다. 네, 한범고등학교의 최정민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는 제천여고 김정아 선수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제천여고의 김정아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홍승현대구단에서는 선명여고 박혜진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선명여고의 박혜진 선수가 흥국생명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네, 현대건설에서는 선명여고의 한미르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네, 선명여고의 한미르 선수가 1라운드 6순위로 현대건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저희 IBK에서는 강릉여고의 김승민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빈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떨렸는지 김수빈 선수가 지금 그대로 좀 보여줬는데. KGC 인삼공사는 용산고등학교 서유경 선수 지명하겠습니다. 팀이 우승하는데 1점이라도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유경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GS 칼텍스에서는 중앙여고 오세연 선수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중앙여고의 센터 오세연 선수는 순발력과 타점이 좋고 저를 뽑아주신 GS 칼텍스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더 노력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쁘죠? 네. 네, 앞으로도 멋진 모습 프로에서 보여주세요. 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1신여고 정효진 선수 선택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건설에서는 남성여고의 양시현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남성여고의 양시현 선수가 지명이 됐군요. 축하드립니다. 한국생명에서는 세화여고 현우린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에서는 한범고등학교의 박지우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네, 한범고등학교의 박지우 선수가 현대건설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름 불리자마자 뭔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면서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기분 좋았어요. 기술 쓰는 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김연경 선수인데 네.